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암 코텍스 M0 기반의 C 코딩 작성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 프리젠테이션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쉬운 내용이 있겠으나 반대로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이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SAMD21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페이지 분량은 약 100여 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습에 사용되는 보드는 SAMD21 익스플랜 프로라는 보드입니다. 이 보드를 준비하지 않으신 참여자분들도 제법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프리젠테이션은 보드가 마련되었을 때 프리젠테이션을 스텝 바이 스텝 따라하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므로 보드가 마련되면 꼭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론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텍스 M0 플러스 코어의 기본 구성, 그리고 마이크로칩에서 만드는 코텍스 M0 코어 MCU 제품군, 그리고 실습 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SAMD21 MCU의 기능 요약, 그리고 실습 보드에 대한 간단한 보드 구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트멜 스튜디오 개발 환경의 기본 기능,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SAMD21의 PIO 동작을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실습 보드에 마련되어 있는 LED를 점멸을 하고 또 보드에 있는 스위치 버튼을 누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멜 스튜디오에 포함이 되어 있는 ASF 위저드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딜레이 함수를 추가를 하고 printf 문출력을 위한 stdio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실습의 마지막 파트로서는 SAMD21의 클럭 제네레이터를 48MHz로 변경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M사에서 만든 Cortex M0 플러스 코어에 대한 기본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rtex M0 그리고 Cortex M0 플러스 코어의 경우에는 이두 코어는 코어의 동작 속도 이외에는 동일한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M3, M4, M7과 비교를 하면 M0와 M0 플러스 코어는 고속 연산을 위한 내부 로직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보시는 표에서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량이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경우에는 M0 또는 M0 플러스 코어를 내장한 MCU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코텍스 M0 플러스의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M0 플러스 코어는 3개의 필수 파트와 5개의 옵션 파트로 구성됩니다. 실습에 사용되는 SAMD21 MCU에는 3개의 필수 파트가 들어있고, 옵션 파트로서는 5개 중에 3개의 옵션 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푸른색 박스가 필수 파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점선 박스와 회색 점선 박스 이렇게 5개가 옵션 파트에 해당합니다. SAMD21은 초록색 박스에 해당하는 세 부분의 옵션 파트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SAMD2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옵션 파트 중에서 WIC, 즉 Wake Interrupt Controller 파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WIC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순수 하드웨어 장치입니다. 외부 신호를 받으면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하지를 않아도 코어가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컨트롤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칩에서 만든 코텍스 M0 코어를 사용하는 MCU 제품군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카테고리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을 때 마이크로칩에서 만들고 있는 MCU 제품군은 표와 같이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샌디21은 보편적인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MCU입니다. 그리고 다른 코텍스 M0 플러스 코어를 탑재한 MCU들은 SAM-L21, SAM-L22, SAM-C20, 21, SAM-R21, SAM-W25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제품군이 있습니다만, 코어뿐만 아니라 내장되어 있는 페리퍼럴 장치들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샌디21을 응용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마이크로칩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른 M0 플러스 코어를 내장한 MCU들도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일란성 쌍둥이라고도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코텍스 M0 플러스 제품군 중에 좀 특이한 칩이 있다면 SAM-L21 또는 SAM-L22 MCU가 되겠습니다. 이두 MCU는 로우파워 동작을 목적으로 만든 MCU라서 다른 제품군들에 비해서 페리퍼럴 구조가 약간 다르다의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면 일란성 쌍둥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집합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에 사용되는 샘디21 MCU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동작 클럭은 48MHz입니다. 그리고 패키지 종류에 따라서 세 종류의 패키지로 나뉩니다. 12개의 DMA 채널을 가지고 있고, 각 페리퍼럴은 인터럽트 시스템으로 연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응용에 사용되는 SER, SCOM, SOCOM이라고 부르는데요. SOCOM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이 SOCOM 모듈은 SPI나 IceQuick이나 UART 이세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개의 기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Mbps 풀스피드 USB 포트를 원포트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ADC의 성능은 최대 해상도 12비트이고 샘플링 능력은 초당 350킬로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DAC의 경우에는 최대 해상도는 10비트이고 최대 변환 속도는 초당 350킬로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2C 인터페이스를 내장하고 있고 칼렌더 기능을 가지고 있는 RTC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카운터 포 컨트롤 이두 가지 군의 타이머 페리퍼럴이 들어 있습니다. 페리퍼럴 터치 컨트롤러, 약으로서는 PTC라고 부릅니다. PT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샌디21의 전류 소모는 메가헤르츠당 약70 마이크로 암페어를 소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드가 실습에 사용될 샘디21 익스플레인 프로 보드입니다. 탑재된 MCU는 샘디21 J18A 모델이 되겠습니다. 온보드 디버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래밍이나 디버깅을 위한 외부 장치가 따로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구동 전원은 USB 포트를 통해서 5V를 입력을 받는데, USB 포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외부 전원 공급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보드도
또는 외부 모듈과 연결을 하기 위한 3개의 익스텐션 헤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 부품으로서는 8메가비트 크기의 시리얼 플래시를 포함하고 있고, I/O 동작 확인을 위해서 하나의 스위치 버튼 그리고 하나의 LE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CU를 리셋시키는 리셋 버튼도 내장하고 있습니다. 아트멜 스튜디오 개발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MPLAB XID와 아트멜 스튜디오, 지금 현재 버전은 7.0인데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아트멜 스튜디오 7.0 환경을 사용합니다. 아트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타겟 보드를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 만들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SAMD21 익스플레인 보드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랩탑 또는 데스크탑에서 인식을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윈도우 OS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윈도우 OS가 SAMD21 익스플레인 프로 보드를 인식하면 장치 관리자의 포트 카테고리에서 SAMD21 익스플레인 프로 보드에서 제공하는 버추얼 콤 포트 번호를 나타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되어 있는 창에 SAMD21, 지금부터 간략하게 SAMD2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SAMD21 익스플레인 프로 보드가 현재 웹캠 장치로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버추얼 컴포트가 48번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USB 케이블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케이블을 제거하면 장치 관리자에서 보였던 컴포트 48번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USB 케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가 인식되어서 다시 컴포트 48번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 리스트에서 보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크게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윈도우 OS의 USB 드라이브의 문제일 수가 있고, 또는 SAMD21 익스플레인 프로의 USB 포트의 손상이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USB 케이블은 마이크로 B 타입인데, 시중에 데이터 통신용 마이크로 B 타입의 케이블이 있고, 파워만 공급하는 마이크로 B 타입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파워만 제공하는 마이크로 B 타입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데이터 라인이 케이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 OS와 보드에 USB 통신을 하지를 못하겠지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포트 리스트에서 버추얼 컴포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준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데이터 통신이 되는 마이크로 B USB 케이블을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트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는 페이지와 같은 IDE 환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드가 연결이 되면 여기서의 보드는 마이크로 칩에서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는 레퍼런스 보드가 되겠습니다. 이 레퍼런스 보드가 인식이 되면 해당 보드에 대한 보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가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고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된 보드를 아트멜 스튜디오에서 연결 확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멜 스튜디오 개발 환경에
풀 메뉴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의 서브 메뉴를 사용하면 됩니다. 디바이스 프로그래밍 서브 메뉴의 구성과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을 선택하면 이에 대한 창이 나타납니다. 왼편에는 툴의 시리얼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측 디바이스 란에는 보드에 탑재된 MCU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란에는 보드에 적용된 프로그래밍 또는 디버깅 인터페이스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샌디 도라나 익스플레인 프로는 시리얼 와이어 디버깅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SWD라고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Apply 버튼을 누르면 디바이스 시그너처와 타겟 볼티지의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드 버튼을 눌렀을 때 타겟 볼티지 정보와 함께 아래쪽에 보시는 리딩 디바이스 아이디 OK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즉, 샌디 둘 하나 디바이스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리드 버튼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타겟 볼티지에 3.3V가 나타나지 않거나 에러 윈도우 창이 나타난다면 이 경우에는 아트멜 스튜디오를 다시 지우고 재설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드 연결 확인이 되면 우측 하단에 있는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창 닫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트멜 스튜디오 프로젝트 만들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일 메뉴에 있는 뉴를 선택하시고 뉴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서브 창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를 누르면 프로젝트 유형 선택 및 프로젝트명 입력을 위한 창이 나타납니다. 샘디 둘 하나 익스플레인 프로 보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므로 프로젝트 유형은 ASF 보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ASF 보드 프로젝트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네임 필드에는 프로젝트명을 입력을 합니다. 주의를 해야 될 점은 프로젝트명을 한글로 입력을 하면 빌드가 되지 않거나 빌드된 펌웨어가 타겟 보드로 다운로딩이 되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명은 반드시 영문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임 필드에 영문 이름의 프로젝트명을 입력을 한 후에 우측 하단에 클릭 버튼을 누릅니다. 클릭 버튼을 누르면 로딩 보드라는 창이 뜹니다. 보드 셀렉션 창인데요. 가끔 보드 셀렉션 창이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트멜 스튜디오 상에서 다른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닫힙니다. 보드 셀렉션 윈도우 창이 나타나면 사용할 보드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있는 셀렉트 바이 보드를 선택을 한 후 아래쪽에 있는 서치란에 SAMD 숫자 2를 입력하면 이에 해당하는 보드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습에 사용할 SAMD 둘 하나 익스플레인 프로 아이템을 마우스로 클릭을 한 후에 우측 하단에 있는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Creating Project 메시지 창이 나타나고 Creating이 다 되면 창은 사라집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사용하는 랩탑의 성능에 좀 의존도가 있습니다. CPU가 빠르거나 램 크기가 클 경우에는 빨리 진행이 됩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면 아트멜 스튜디오 우측 란에 솔루션 익스플로어라는 빌드 트리가 나타납니다. 가끔 ASF 위저드라는 창이 뜰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간단히 X 버튼을 눌러서 창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퍼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퍼티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툴체인 옵션과 타겟 MCU 셀렉션, 디버깅 툴 셀렉션, 그리고 여타 부가적 기능,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 내용을 알아두시면 프로젝트를 다루기가 좀 쉬워집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발생하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툴체인 옵션과 타겟 MCU 셀렉션, 디버깅 툴 셀렉션, 이렇게 3가지 파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프로퍼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밀 스튜디오 프로젝트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누르고 아래에 나타나는 프로퍼티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프로퍼티 창이 지금 보시는 페이지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툴체인과 디바이스 툴, 이렇게 세 부분인데, 툴체인의 경우에는 컴파일러 링크 설정을 위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벌과 빌드 최적화, 즉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사용자가 코드를 추가를 함으로 해서 사용자 코드에서 사용하는 헤드 파일을 지정하는 디렉토리 등의 설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사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는 아트밀 스튜디오 6.2 그리고 7.0에 대한 유저 가이드 문서에서 각 아이템 카테고리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항목은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MCU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필요시에 적용 MCU를 다른 시리즈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TSMD21J18A를 ATSMD21J17A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Change Device 버튼을 눌러서 MCU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툴 항목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툴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빌드가 완성이 된 후에 타겟 보드로 빌드된 펌웨어를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 툴에서의 프로그래머 장치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페이지와 같이 툴을 선택을 하라는 안내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이 메인 함수에는 기본 시스템 클럭과 기본 보드 IO 정의 정도가 서비스 코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 루프 while 문에는 즉 슈퍼 루프죠. 슈퍼 루프에서는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켜지고 누른 버튼에서 손을 뗐을 때 LED가 꺼지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응용 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성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빌드를 해보시면 됩니다. 빌드 항목에 있는 빌드 솔루션을 클릭하거나 펑션 키 F7을 누르면 됩니다. 빌드가 성공하면 아웃풋 창에는 Build Succeeded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펌웨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메모리 사이즈와 데이터 메모리 사이즈가 정보로서 나타납니다. 만약 에러가 난다면 Build Succeeded 나오지 않고 Build Fail이라고 나옵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타겟 보드에 펌웨어를 다운로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으로서는 디버깅 동작이 포함이 되어 있는 다운로드와 디버깅 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운로딩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디버깅 동작을 수반하지 않는 다운로딩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디버그 메뉴에 Start Without Debugging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트메스 스튜디오의 기본 구성 그리고 프로젝트 만들기 부분에 대한 실습을 제가 간략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아트멜 스튜디오를 먼저 실행을 시킨 상태입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를 선택하시고 프로젝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New 프로젝트 창에서는 ASF 보드 프로젝트를 클릭을 한 후에 네임 필드에 영문으로 프로젝트 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보드 셀렉션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보드 셀렉션 창의 종료 시간은 사용하는 랩탑의 성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드 셀렉션에서 셀렉트 보드를 한 후에 서치란에서 SAMD 둘 하나를 입력해서 실습에 사용할 SAMD21 Explain Pro라는 보드를 선택을 합니다. 현재 아트멜 스튜디오 크리에이팅 프로젝트 계속 프로그레시브 바가 움직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 증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웹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웹엑스에서 이 데모를 보일 때는 이 창이 좀 사라지지 않는 좀 묘한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드 셀렉션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우스 아이콘이 계속 사이클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솔루션 익스플로어라는 창이 디폴트로 뜨게 됩니다.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명 AS70SAMD21 이그젠플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사용되는 코드들이 빌드트리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SAMD21 보드에 빌드된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프로퍼티에서 툴 항목을 사용해서 보드를 지정해야 됩니다. 마이크로칩에서 만드는 레퍼런스 보드들은 시리얼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드 뒷면에 지금 보이는 좀 하얀 부분이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가 셀렉티드 디버그 프로그래머 창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된 번호를 적용을 한 후에 빌드를 하고 지금 빌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빌드가 끝난 후에 프로젝트 프로퍼티 상에서 툴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디버깅 창에서 디버깅을 하지 않는 다운로딩을 선택하면 아웃풋 하단에 다운로딩 프로그레스가 나타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메인 문의 코드는 아주 양이 작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 정보가 아주 빨리 끝나게 됩니다. 기본 제공 코드는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켜지고 버튼에서 손을 떼면 LED가 꺼지는 동작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럼 제가 보드에 있는 스위치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버튼 바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LED가 불이 켜졌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떼면 LED가 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New를 선택하시면 ASF 보드 셀렉션으로 프로젝트를 열면 이 정도의 샘플 코드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